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올린 영상을 제가 봤어요. 아침부터 한참. 네, 좀 기가 막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가지 있었던 거 알아요. 근데 내가 그분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땡땡이를 쓰는 아이디가 그쪽에서는 다 그렇게 쓴대요. 그거를 봤을 때 어땠을까요? 기분이. 뭐,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올라가고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정중하게 했었으면, 나 그렇게 벽창으로 꽉 막힌 사람 아니에요. 사기꾼, 어그로꾼, 조회수 빨라고, 그 다음에 저작권 침해, 신고한다 그러고, 협박한다 그러고, 협박하고.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잘했나? 응? 내가 누구를 향해서 비난했나요? 응? 그 다음에 연세 드신 구독자들을 현혹한다고? 그러니까 너네 식으로 표현한 거고, 진정성은 서로를 모르면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아까 많이 화났다고 그랬었어요. 그거 화나서 찍은 영상. 누가 누구를 위하고 그런 거를, 누구는 이만큼 위하고 누구는 저만큼 위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봤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사기를 쳤어요? 무슨 어그로를 그렇게 끌었고, 이거 고작 6천, 7천 되는 그 사이트 내 채널이고, 제가 적대도 얘기했지만, 언제까지 제가 이 유튜브 할지 모른다고 했고, 사실 굉장히 시간과 모든 소비가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상 올려서 사진 찍고 캡처해서 올리고 그쪽으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거를 오해한다 그러면 그거는 또 마음대로 생각해. 근데 내가 지금 다시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내가 어느 닉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분은 정말 나한테 간곡하게 너무 좋게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몇 번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물론 팬들끼리 나 싸우는 거 원치 않아요. 찐팬, 가팬 나누지 마시고, 수많은 인스타에서 양준일 씨 홍보하고 응원하는 그걸 좀 보세요. 당신네들만 찐팬 아니고, 나 여기 미국에서 힘들게 양준일 씨 응원하고, 한국에서는 TV 이벤트님 응원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수많은 악플과 최근 들어, 그전엔 별로 없었어요. 나는 오늘 악플 달렸어요. 전에는 가세연할 땐 있었지만 없었어요. 그 후에. 연세 드신 우리 시니어들이 양준일 씨 원하고 좋대는데, 젊은 사람들만 팬인가? 나 한번 그거 묻고 싶고, 그거야말로 어긋난 팬심인 것 같고, 내 자존심을 세운다고, 물론 나도 자존심 있죠. 왜 없어요? 별욕을 다 먹었었는데, 치가 딸렸었는데, 그욕 먹으면서 왜 했을까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미국에 책은 내가 얼마 전에 받았고, 나도 한 10권 신청했었고, 베로카 안 들어왔어. 그 다음에 화장품 안 들어왔어요. 여기 미국이야. 뭘 인정하라고? 피자? 피자는 여기 맛대가리 없어요. 사 먹고 싶지만 한국까지 가서 주문해 가지고 와야 되나? 좀뭘좀 알고, 내가 어디 사는지 좀 알고 그런 악플을 달든가. 한 20명가량 들어왔나? 내가 마음이 움직인 거는 누군지 아시죠? 당신 얘기 듣고 우리 팬이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나를 마음을 움직였어요. 당신이 팬입니다. 진정으로. 진정으로 생각해주고 다 생각해줘요. 생각 안 하시는 팬들이 없어요. 근데 누가 기득권 그거 하지 말아요. 그냥 팬이야. 좋은 거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이 영상 제가 전에 지금 이거 전에 올린 게또 다른 그 먹잇감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나한테. 그래서 난 내리려고 내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고요. 하여튼 고마워요. 당신이 팬입니다. 저는 맨날 영상으로밖에 할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었었으면요, 저도요, 엄청나게 했었을 거예요. 팬 가르지 마시고, 그냥 하자고요. 그리고 그 악플단 그 친구들은 내 영상을 안 봤나 봐. 그래서 나보고 그 갤러리가 두 개, 알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이런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가 나는 너무 화가 났고 붕괴했고 그거였기 때문에 아까는 화난 상태에서 목소리도 화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영상을 올렸던 거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근데 악플러들은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있고 못한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근데 저한테 별 협박을 다 했어요. 나 채널 예를 들어서 없어지는 건 상관 안 한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고,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응? 나도 나할 만큼 욕먹으면서 했고, 뭐, 어머님이 여기 와서 댓글 달아야 되는 거, 그것도 조차도 그러면, 그 다음에 난 거론 안 했고, 나도, 왜?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이제 나는 내 팬들과 내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느라고 했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고, 그 젊은 친구들 하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할 테니까. 그리고 들어오지 말아요. 응? 절대로 부탁합니다. 나 자꾸 그 어깃장 놓게 하지 말고. 그리고 감사해요. 댓글 달아주신 거. 마음 움직였어요. 저도 원래요. 잘못한 거 인정하고 나는 쿨하게 나는 하는 사람이에요. 아닌 건 아니지만, 아, 이게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누구를 위해서 내가 잘못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은 전에 거는 내립니다. 하여튼, 팬들끼리 싸우지 마시고요. 악플 하지 마세요. 안티가 와서 하는 거 좋아요. 팬이잖아요. 서로 색깔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팬심, 이 팬심, 저 팬심 틀리다고 했으니까 다른 거 틀린 게 아니고 꽃길 걷게 해드리고 싶죠. 당근이죠. 그거는 정말 바라는 거고 지켜보면서 즐겁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여기 멀어요. 미국이에요. 응? 비행기 타고 13시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양준일 씨. 우리 구독자님도 너무 사랑하시는 양준일 씨. 너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안녕히 계세요. 바이.